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약간 떨리기도 하고 낯설고 좀 긴장되는데 또 제가 새 얼굴이다 보니까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주는 모닝콜 같은 남자, 뜨거운 태양 같은 남자, 포터포터 해리포터 천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지루해지니까 오늘 모셔볼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산 지역의 히어로, 슈퍼 히어로 명의분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부산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서 무려 10여 개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최화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화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동아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면 그 구덕 쪽에 있는 그곳 맞나요? 네, 네. 버스로 좀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장님도 약간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동아대학교 병원에 대한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주변에 산이 있어서 공기도 되게 맑고 지금은 단풍이 들어서 주변도 지금 예쁩니다. 야, 또 이 경관과 이런 풍경 같은 게 저희 환자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시설 동아대학교 최화연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산부인과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이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오늘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 어떤 걸까요? 오늘은 부정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정출혈은 생리기간이 아닐 때 발생하는 출혈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정출혈, 물론 저는 겪어본 일이 없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겪어봤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일단 부정출혈은 발생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용종, 자궁성근증, 자궁근종,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악성종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소의 배란장애로 인한 부정출혈이 가장 흔하게 있고요. 그 외에도 피를 묽어지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제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약물에 의해서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체중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여성분들은 부정출혈이 있으면 일단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출혈이 있을 때는 보통 조금 활동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병원에 바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출혈이 멈추면 병원에 간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병원에서도 출혈이 멈추고 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환자분들께서 출혈이 있을 때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진료받는 것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야 그 출혈의 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진찰을 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출혈이 있을 때 방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임신 중일 때는 보통 이 배 위로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이 자궁질환이나 난소질환도 복부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복부 초음파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궁이나 난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초음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초음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자궁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복부 초음파를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성경험이 없어서 질초음파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앞서 이 부정출혈의 원인 중에서
이 자궁이나 난소에 종양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 늦게 치료하거나 이게 늦어지면 암으로 변이가 될 수가 있나요? 부정출혈을 치료하지 않거나 조금 늦게 치료한다고 해서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의 전 단계이거나 암일 때에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암 보험도 들고 정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출혈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법 자체도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치료나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부정출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수술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자궁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용종은 이제 자궁 내막 혹은 자궁경부의 안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용종은 쉽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종은 수술적으로 잘 제거가 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기에 병원을 가고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술적인 것 외에도 약간 다른 치료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약물이라든지. 저희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여서 치료를 하지만 또 다른 부정출혈의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는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이제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에는 호르몬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포함된 제제를 복용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제제가 아닌 지혈제나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사용해서 치료해볼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사실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약물 치료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우선 약물, 부정출혈의 약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인데요. 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혹은 울렁거림, 메스꺼움, 그리고 유방에 통증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는, 부종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 용종이나 이 자궁근종 같은 자궁내 질환을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자궁용종이나 자궁근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출혈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통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질환과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최화연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부정출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너무 질문만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OX 퀴즈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바로 부정출혈 얼마나 알고 있니? 자, 첫 번째 퀴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부정출혈은 가임기 여성에게만 발생한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부정출혈은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나요? 부정출혈은 사실은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에 염증이 있을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출혈이 있을 때 사실은 회춘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가임기 여성, 젊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암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그럼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 출혈은 자궁 내 질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X를 들었는데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그러면 자궁 내 질환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난소의 배란 장애로 인해서 무배란으로 인한 부정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약물에 의해서 부정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이나 약물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피임 목적이나 월경 주기를 다시 맞출 때 이 피임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피임약을 먹었을 때도 부정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복용하신 지 3개월 이내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는 부정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량의 부정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소량의 부정 출혈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국에 가보면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 피임약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각 제품마다 들어있는 성분이 다른 걸까요? 피임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약들마다 성분이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절한 성분과 용량을 맞추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부정 출혈 때문에도 그렇고 이 많은 분들이 피임약을 복용하실 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와 맞는 건가? 피임약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지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이제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에스트로겐이 저용량 포함되어 있는 경부 피임약 제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 꼭 참고하셔서 여성분들 피임약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임신 중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온가요? 네, 임신 중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임신 중에도 출혈이 생기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임신 중에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생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임신 중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기에 출혈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유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중기 이후로 출혈이 있을 때도 태반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태반, 태반이 아래쪽에 위치하거나 조기 태반 박리 같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출혈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에 오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약간 출혈이 있으면 겁부터 먹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일단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후에 나오는 이제 착상혈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부정출혈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리 이외의 출혈을 모두 부정출혈이라고 하기 때문에 착상혈도 부정출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상혈 인지 아닌지를 환자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임신의 가능성이 있고 부정출혈이 있다면 그 출혈이 임신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정출혈이 그냥 있기만 해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임신 중에 출혈, 이 부정출혈이 산모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우선 사실은 임신 중에 출혈이 있으면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쵸.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임신 중기 이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 태반이나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치 태반이나 조기 태반 박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출혈이 있으면 확인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신 중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방광염이 부정 출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X 맞나요? 네. 아직 중견인가 했거든요. 아, 그럼 방광염이 부정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까? 사실은 방광염이 직접적으로 부정 출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방광염이 있는 경우는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소변을 보시고 닦아낼 때, 휴지로 닦아낼 때 휴지에 혈액이 묻어 있거나 변기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방광염으로 인한 혈뇨 때문인지 혹은 부정출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방광염으로 인한 혈뇨와 부정출혈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방광염인 경우에는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 이외에도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네. 혹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부정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5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은 요즘 핫하잖아요. 핫한데 이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부정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데요. 석류나 뭐 홍삼, 그다음에 백수 같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출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섭취하시거나 과다한 양을 섭취하실 경우에는 그 작용으로 인해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섭취를 하시는데 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부정출혈에 영향을 준다 만다 이야기가 많거든요. 유제품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네.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우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과다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질유산균이라고 또 많이 복용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또 부정출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일까요? 사실 질유산균은 부정출혈과는 큰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부정출혈이 있을 때 질유산균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 복용하는 것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네네.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제 남성분도 그렇고 이제 여성분도 많이들 그러신데 이제 가다실9이라고 이제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잖아요. 이것도 이제 부정출혈이 있을 때 맞는 것도 괜찮을까요? 자궁경부암 예방 네. 백신인 가다실9을 접종하실 때 일반적으로 예방 백신의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컨디션이 좋을 때, 이상이 없을 때 맞으시는 네네. 것이 좋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있을 때보다는 본인 컨디션이 괜찮으시고 증상이 없을 때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어떤 경과 어떤 증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건강할 때, 컨디션이 괜찮을 때 가다실9을 맞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부정출혈의 원인과 치료부터 한 번 더 되짚어보는 OX 퀴즈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최화연 교수님과 함께 부정출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어떠셨나요? 낯선 장소에서 네.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조금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옆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대본 아닐까요? 괜찮으신가요? 즐겁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 부정출혈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최하영 교수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팀을